일단은 지난 열흘간 굉장히 바쁘고 힘드셨죠? 예, 좀 그랬습니다. 그 장관 후보자로 그 대상으로 올랐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 대략 언제쯤 됩니까?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뭐 검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별 그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언론 보고 좀. 아, 그래요? 예. 5월 16일 이전에 아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노모의 그 의료보험 동생분으로 이전된 거. 예. 그게 5월 17일 날 어떻게 가능했죠? 일상적인 이제 저는 그 주요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진흥청장이나 1차원 수시로 이렇게 검증이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연초나 연말이나 중간에 수시로 이제 아니, 수십 년을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이 이때까지 검증 과정에서 그게 안 걸러지다가 이번 예. 5월 17일 날 노모의 주민등록 문제가 그때 어떻게 갑자기 걸러졌습니까? 그 검증기관에서 1인 부분이 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이렇게, 저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제가 그 당시에. 그럼 검증기관에서 연락이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검증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청와대하고 뭐 일상적으로 저희 하는 일반적인 기관이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겁니까? 연락이 온 건 아니고요. 그럼 자료? 분명하게 얘기합시오. 저희는 수시로 이제 이 자료를 공직윤리위원회 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전화도 오고 하는데 이때는 청와대에서 여러 사람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갑자기? 분명하게 얘기했죠. 여러 사람의 후보자 가운데서 제가 한 사람이 들어있다. 있다고 연락이 온 겁니까? 있다는 그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락이 네.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그러니까 5월 16일 이전에 장관 후보자로 검증이 시작됐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로 넘어온 거는 8월 19일 날 넘어왔어요. 예. 약 석 달간에 걸쳐서 청와대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석 달을 검증을 해서 나온 사실 보다가 최근 열흘 동안 검증해서 나온 사실이 어떻게 훨씬 더 많은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현 정부의 그 청와대 검증 과정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예. 이건 장관 후보자께서 답변할 사실은 아니죠. 예. 지금 예. 언론에 검증되는 이런 부분은 다 체크가 사전에 다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그래서 그때 처음 아시고 노모의 주민등록이 차상위 계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동생분한테로 주민등록 옮기신 거죠, 그죠?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을 예, 의료보험 혜택 당초부터 예. 저희 동생에 올라가 있었는데 제가 해외 근무를 하고 돌아오니까 그 과정에서 독립으로 떨어져 예, 나가 있어서 2000년도부터 그래. 2006년까지는 노모께 동생분한테 올라가 있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이번에 바꾸기 전까지는 예, 예. 계속 차상위 계층으로 있었죠. 그렇습니다. 저희 동생도 전혀 예. 몰랐고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단 예. 그게 그 후보자나 동생분이 명백히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모친께서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간다면 그것이 잘못인 거라는 건 분명하죠. 기본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상황이고요. 예.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그것은 기본 행정기관에서 걸러지는 상황입니다. 시도군에서요. 그런데 그것이 또 걸러지지 않고 갔다는 것도 저도 좀 와스럽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장남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알게 돼서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예. 좀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은 예. 의혹이 나오고 그게 공직의 직위를 이용해서 재산 증식에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세간의 의혹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이자 말입니다. 주로 농협중앙회 이자를 쭉 받아 쓰셨던데 예. 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자가 잠깐만요.
예. 현재 후보자가 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 이자가 가계자금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2.4%, 그 나머지 2.0%, 그리고 주택자금은 1.42%, 뭐 1.82%. 도저히 우리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리의 이자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요, 진짜 이자 많이 내요. 빚도 많고. 근데요, 농업계에 고위공직에 계시는 분이 이런 별나라 같은 이자를 쓰고 있으면 우리 진짜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는 그러나 제 융자를 받으면서 제 금리를 특별히 낮춰 돌라든지 뭐 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당연히 그런 비율로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지 일체 뭐 특혜를 그렇죠. 그게 사실은 더 네.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특혜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금리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 낮춰 돌라는 그 시중 금리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낮춰 돌라고 안 해도 이런 금리 줘요? 제가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대출통장 내가지고 후원의 계좌에 맡겠다고 한번 그 보도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국회 농협중앙회에 가가지고 대출을 내봤는데 국회의원 신분으로 제가 4.76%의 대출을 통장을 냈어요. 그런데 기준금리 1.44에 뭐 가상금리 3.32% 해가지고 4.76%를 냈는데 우리 후보자는 기준금리 1.32에 0.5% 가상금리 0.5% 가상금리를 받는다는 건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금리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금융기관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내 일을 낮춰돌라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국민의 그 눈높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특혜를 받았지 예. 않았나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가상금리 0.5%를 받는 대출자는 전체 대출 사람의 1%랍니다. 그리고 그 AT 사장 하실 때 예. 그 뭡니까 국가 곡물 조달 시스템 이걸로 해외 투자, 곡물 투자 하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다가 55억의 그 손실 보고 나머지 금액을 다 환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환수한 사례가 있죠. 예. 55억을 손실 본 게 맞습니까? 총 집행액은 55억인데 손실이라는 55억이 아니, 집행액이고 추가 이미 쓰셨어요. 집행액이고 이자 등 이렇게 차감을 하면은 21억이 이 그 손실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621억 수준입니다. 예. 예. 예, 지금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추가